네, 이번엔 컴플리트 스타트라는 무료 가상악기인데요. 악기랑 샘플이랑 굉장히 많이 주고, 그리고 퀄리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거는 밑에 보면은 신디사이저도 주고요. 그 다음에 샘플 기반한 가상악기들, 여기는 컨택에서 불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펙터, 이제 기타 릭을 주는 게 개인적으로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라이트 버전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룹과 샘플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지원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성능이 좋은데 어떻게 다운을 받냐면 여기 프리 다운로드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쪽이 이제 네이티브 액세스, 얘네들의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쓸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얘네들 설명이 이것만 받으면은 이게 다 된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은 일단 NI 쪽에다 회원가입을 하고 네이티브 액세스를 받아서 그 내에서 인스톨을 시켜라, 이 얘긴데. 근데 여기 밑에 보면 저도 똑같이 따라 했다가 이게 자꾸 여기에 추가가 안 됐어요. 네이티브 액세스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100원 아니지만 여기 Get Complete Start 이거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로그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Get Complete Start를 해야 이게 내 계정에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네이티브 액세스에서 쓸 수가 있어요. 처음에 저는 이제 이 밑에 보면 이 설명을 하는 이 영상이 있습니다. 그림들이. 그래서 이것만 보고 따라 했는데, 이게 제 거에는 이거 아무리 새로 고침 눌러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Complete Start를 누르고 해야 내 계정에 추가가 된다. 혹시 안 되셨던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네이티브 액세스를 설치를 하면은 이렇게 많이 추가가 됩니다. 요게 이제 Complete Start에서 제공하는 것들이에요. 일단 결과적으로 저는 좀 이따 보여드릴 건 Contact 6 플레이어랑 Contact Factory 요두 개만 설치를 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본인의 입맛에 맞는 거를 설치를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Complete Control을 같이 설치를 해서 이거 내에서 열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거 설치 안 하고 그냥 따로 사용을 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Complete, 이렇게 컨탁 플레이어가 설치가 되고요. 컨탁 플레이어에 여기 라이브러리라고 있죠. 요 탭을 누르면 여기에 컨탁 팩토리 셀렉션이라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누르면 이렇게 악기들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은 밴드가 있고요. 신스, 그 다음에 얼번, 빈티지 이렇게 있는데, 뭐 이름 그대로 밴드는 약간 좀 어쿠스틱한 소리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폴더에는 사실 악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악기들을 합쳐야 이제 토탈 수가 많아지는 거고, 하나하나씩 보자면 그리 많은 수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신스는 말 그대로 이제 전자음들, 그 다음에 얼번 비치는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요즘스러운 모던한 혹은 뭐 힙합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얼번 비치라는 용어 자체가. 그래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빈티지, 말 그대로 뭔가 좀 빈티지한 거겠죠. 네, 월드는 이제 약간 제3세계 음악들, 에스닉이라든지 약간 이런, 혹은 넓게 봤을 때 퍼커션 뭐 이런 음악들입니다. 그래서 뭐 남미 쪽이라든지 뭐 이런 건데, 여기는 뭐 그렇게 폭넓게 들어있진 않고 이렇게 몇 가지만 돼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몇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만든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듣기 전에 소리를 하나하나씩 좀 프리뷰를 해보죠. 일단 소리도 굉장히 좋고요. 여기다가 뭔가 이펙트를 걸어도 굉장히 깔끔한 소리가 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베이스를 기본에서 제공하는 이펙트를 거는데 깔끔하죠. 근데 개인적으로 여기 어쿠스틱 피아노를 안준게 조금 거시기한 것 같아요. 이피 소리가 굉장히 예쁘고, 여기에다가 이펙트를 걸어오면, 이런 떨림 기능이 좀 예쁘게 들어갑니다. 아, 참고로 제가 여기다 세팅을 한 다음에 이걸 바꾸면은 얘네들이 뭔가를 물어봐요. 이거를 만약에,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걸 대체할 거냐 이건데, 이걸 yes를 누르게 되면은 이게 저장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확인하고, 얘를 누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옆에 키트라는 이름으로 달려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펑크 키트가 있고요. 지금 여기는 팝 키트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이제 여기 색깔이 좀 형형색색 돼 있는데, 여기에 미리 세팅이 돼 있어요. 누르면 그런 패턴의 소리가 납니다.
여기 보라색 부분. 지금 저는 여기 보라색만 누르고 있는데 여기 건반들이 눌러있죠. 이런 식으로 미리 세팅이 돼 있어서 이렇게 눌러서 연주를 쓰시면 돼요. 뭐 대충 소리는 많으니까 한번 직접 들어보시고요. 그럼 제가 만든 비트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BPM은 99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하나하나씩 보면 여기 여러 개가 써져 있는데 이 컨택 내에서는 얘를 하나하나씩 불러온 다음에 여기 넘버가 있어요. 요 넘버에 맞춰서 미디 트랙을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채널이 총 5개니까 5번 채널, 여기 4번 채널, 3번 채널, 2번 채널, 1번 채널. 이게 컨택이 굉장히 큰 장점이죠. 멀티 채널이 지원이 되는 게. 그래서 만약에 1번만 듣는다 하면 솔로 누르고요. 처음에 요 F100 이라는 걸 썼고 그 다음에 스트링 그 다음에 아날로그 서베이스죠. 밑에다 깔아준 거고 그 다음에 토이스. 지금 다 한 계열에서 빈티지 요 계열에서 다 가져온 겁니다. 여기 있는 토이는 끄트머리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드럼. 이렇게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듯이 키트에 세팅이 돼 있어서 이 위치들만 조금씩 바꿔서 이렇게 미디를 찍은 겁니다. 이렇게 통짜로 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패턴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다르게 세팅이 되어 있는 애들을 이렇게 넣어 준 거죠.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